농협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수요일 MBS 뉴스입니다. 한창 바쁜 영농철, 가뭄에 우박까지 겹치면서 요즘 농가는 더 큰 시름에 빠져 있는데요. 이에 범농협이 6월을 집중 일손 돕기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경남 함양군 양파농가가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전국의 범농협 임직원들과 고향 주부 모임 회원 등 500명이 농번기 양파 수확과 줄기 제거 작업에 힘을 보탠 건데요. 직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린 김병원 회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농업 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 헤아림 봉사단도 자매 마을인 충남 서산 뱅기리 마을을 찾아 마늘과 감자 등 농작물 수확을 돕고 가뭄 피해 농가에 양수기 20대를 전달했는데요. NH농협손해보험 이윤배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손 돕기와 신속한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은 모든 먹거리의 안전성은 물로부터 시작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질 검사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에는 서울시의 수돗물 수질 검사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5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 수질 검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협경제지주축산연구원은 앞으로 2년간 서울시의 원수와 정수, 수돗물에 대해 미네랄 성분 등 총 64개 항목을 정밀 검사하게 되는데요. 검사기관으로서 대외 인지도가 많이 이제 향상이 되었고요. 그럼으로써 저희가 안전축산물의 생산부터 제조, 유통 전 과정을 시험 검사하는 먹거리 검사기관으로서의 공신력 확보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경제지주축산연구원은 앞으로도 검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보강해 물을 비롯한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요즘인데요. 이에 농협상호금융이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2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정도경영 실천을 다짐하며 힘차게 결의문을 낭독한 직원들에게 농협 상호금융 이대훈 대표이사는 청렴한 농협 구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로컬 뉴스입니다. 요즘 햄버거나 컵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져서 영양 불균형과 소화 비만을 겪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도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농협 경남지역본부가 교육과 체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시 관내 취약계층 도시 어린이 70명이 농협의 식교육 전문 농장인 진주 가맥골 팜스테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유기농 농산물로 피자와 손두부를 만들고 매실 수확 체험을 하며 농사의 가치와 바람직한 식생활에 대해 익혔는데요. 농협 경남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우리 꿈나무들이 건강한 미래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식생활과 농촌 이해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00가지의 맛과 향이 난다고 해 백향과라고도 불리는 패션프루츠를 아시나요? 열대와 아열대 기후에서만 자라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은 과일이었는데요. 이제는 제주도에서도 재배돼 고소득 대체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난해까지 밭농사를 지어온 부경자 조합원. 올해는 전혀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주대를 타고 자라나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이것은 열대작물인 패션프루츠인데요. 지구온난화로 재배지가 북상하면서 이제 제주에서도 직접 기를 수 있게 돼 올해 8월 첫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접해보지 않았던 작물이라서
잘만 되면 고소득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고 8월 초 정도 되면 첫 수확인데요. 좋은 가격 받고 할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익숙한 밭농사를 접고 낯선 열대작물 농사에 뛰어들기까지 그 쉽지 않은 도전은 제주 함덕농협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아마 지금 생육 상황으로 보면 한 달이면 전부 다 이제 과실이 열릴 겁니다. 예, 맺힐 것 같습니다. 함덕농협은 감귤을 대체한 고소득 작목으로 패션프루츠를 선정해 11개 시범사업 농가에 현장 컨설팅과 관련 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을 펼쳤습니다. 저희 시범농가들이 성공적인 수확이 이루어지게 되면 참여농가가 확대될 것이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패션프루츠는 새콤달콤한 맛으로 주스나 젤리 등 디저트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비타민과 엽산 등 영양소도 풍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관심 속에 앞으로도 함덕농협의 지원과 농가의 노력이 어우러져 제주의 새로운 효자작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N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